오직 꿀TV에서만 볼 수 있는 아시안컵 취재 뒷이야기. 네, 아쉽게 대한민국의 아시안컵은 끝났습니다. 이곳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가 아니고 꿀TV의 양질의 컨텐츠들이 생산되고 있는 꿀닷컴이 있는 왁티 본부입니다. 최초 공개인 것 같은데요. 네, 저와 이 영상을 같이 찍고 있는 유보영 PD는 사흘 전 아랍에미리트에서 돌아왔습니다. 대표팀이 카타르와의 8강전에서 허무한 패배를 당하면서 탈락해서 저희도 철수를 했고요. 원래는 이 아치우가 2회 더 준비될 예정이었습니다. 뭐 준결승, 결승까지 가서 저희가 총 5회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이렇게 끝나면서 벤투호의 아시안컵을 돌아보는 결산 코너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두 편에 걸쳐서 벤투호의 아시안컵을 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편, 우선 안 좋았던 부분, 업 앤 다운에서 다운입니다. 벤투호의 아시안컵 업 앤 다운. 다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의무팀 논란입니다. 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순 행정 문제라고도 볼 수 없고 이번 대회가 유달리 선수들의 부상 그리고 컨디션 난조로 인한 대표팀의 경기력 저하가 심각하게 드러났던 문제였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대한축구협회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부서에서의 어떤 의무 트레이너들에 대한 재계약 접근 방식과 태도가 만든 돌이킬 수 없는 사태였는데요. 하지만 의무 트레이너뿐만이 아니라 뭐 전력 분석관, 소위 음지의 자식들로 불리우는 지원 스태프에 대한 축구협회가 계약하는 사고 체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1년 단위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 매년 11월, 12월이 되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한 좀 협회와의 갈등 이런 문제 등이 결국은 동기부여 저하로 이어지면서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시작 전 그리고 대회 도중에 두 명의 트레이너가 차례로 떠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거든요. 이 지원 스태프들은 코칭 스태프는 아니지만 선수들과의 관계나 또 대표팀이 경기력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인력들입니다. 협회 스스로가 이런 전문 인력을 좀 아끼고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이번 아시안컵을 총점검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벤투호의 아시안컵 부진을 일으킨 가장 안 좋은 문제였습니다. 의무팀 논란이 투 배드였다면 이번에는 낫 굿을 한번 지목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벤투 감독의 문제입니다. 아시안 축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저는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이게 결정적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안컵 이전에 우리가 치렀던 9월, 10월, 11월의 평가전 때의 양상과 달리 이번 아시안컵에 들어서는 상대가 기본적으로 한국을 상대로는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나오는 게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벤투 감독은 우리가 그 이전에 평가전에서 보여줬던 방식, 무패행진을 달릴 때의 방식으로도 상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또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플랜 A의 완성도만 높이는데 굉장한 집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방심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축구의 성장세를 조금 얕봤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방심으로 이어졌고요. 이번 대회 한국이 상대한 필리핀만 봐도 수비 전술 운영 능력이 굉장히 수준급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뚫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런 아시아 축구들의 수준 그리고 그들의 한국전 전략 이런 부분을 벤투 감독이 이번 대회에서 실패를 통해 좀 많이 느꼈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아시아 축구를 상대로 할 때는 조금 다른 방식, 다른 접근, 다른 사고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벤투 감독의 전술과 선수 기용에서 유연한 사고가 아쉬웠는데요. 소위 복북 전술이라고 지적받았던 문제들이죠. 아주 변화를 주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압박 위치 조정이나 뭐 이선 구성에는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은 다만 경기 흐름을 전체적으로 바꿀 만한 즉각적인 대응 그리고 뭐 과거 히딩크 감독이나 세계적인 명장들이 보여주는 선수 교체를 통한 신의 한수 이런 것들이 벤투 감독 체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아시안컵은 그랬고요.
벤투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하나의 계획, 하나의 컨셉을 정하면은 그거를 경기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게 잘 먹힐 때는 굉장히 기세가 좋게 흘러가고 결과로서 이어지지만은 딱 갇혔을 때는 좀 답답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답답한 모습들이 아시안컵 대회 기간 중에서 중국전 빼고는 계속 이어졌다는 게 좀 안타까운 문제였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는 국가대표 지원팀이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 전술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조언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팬들은 아, 뭐 감독이 하는 거에 간섭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과거 슈틸리케 감독 시절에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적절한 지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슈틸리케 감독이 하는 대로 그대로 믿음이라는 이유로 방관을 했고, 그렇게 변화 없이 3년을 허송세월 하다가 최종 예선에서 위기가 터졌었거든요. 이번에는 국가대표 지원팀이 면밀하게 벤투 감독이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이 나빴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이 부분을 감독에게 직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도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한국 축구와 아직 좀 접점이 완전치가 않은지, 어떤 부분에서 좀 유격 상황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벤투 감독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티비 구독자 3만 이벤트! 이번에는 3만이다! 손흥민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